광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지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휴가 시즌에 들어서자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주요 원 부재료 가격 하락으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실적 개선이 가능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7월에 쉬어가던 음식료 업종,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광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음식료 업종 좀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실적 발표 지금 계속 기업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 업종에 뭐 사실 실적 기대감은 커요. 그렇죠?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도 많은 상황인데 주가는 어쨌든 한번 불 확 타오른 다음에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좀 꺼졌어요. 네. 다시 이제 불을 지필 때가 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음식료 관련 종목들 볼 때 사실 올 상반기에는 테마성으로 간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기점으로 해서는 실적 관련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가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의 좀 패턴상의 변화는 이제부터는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최근에 음식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공식품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고 사실 주류나 이제 음식료 쪽에서도 이제 음료 관련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갔었던 흐름이었고 근데 그 이유가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곡물가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반기로 서서히 넘어올수록 곡물가가 지금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이고 지금 행보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곡물가 안정에 따른 또 원가율 개선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후 변화가 너무나 좀 심하게 변동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장마나 스콜 이런 이제 이상기후 현상 겪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슈퍼 엘니뇨였었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 엘니뇨가 좀 지속되다가 이제 좀 지나가나 싶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라니냐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기후적인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져가면서 이런 이제 업종 섹터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기후가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하반기부터 해서 다시 이제 라니냐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부분이 연말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까지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변동했었던 그런 가격 부담감이 어디에 전가가 되냐면 내년 하반기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텀이 또 1년 정도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안정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음식료 섹터를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계속해서 이제 필수 소비재 그런 이제 성향이 강했었는데 올 상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수출주로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내수 시장이 사실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소비도 지금 많이 좀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지금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근데 지구의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에만 고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 계속해서 매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공장 증설도 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내 음식료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9조 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음식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냐면 9천조에 달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의식주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는 게 그 히트 상품만 딱 잘 잡으면은 이게 해외 그런 소비자들의 입맛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근에 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열풍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글로벌 소비자들의 입맛 사로잡을 수 있는 히트 상품을 늘리는 게 지금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그 2010년도에서 15년도 상황과 지금의 또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 전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지금은 대미 수출이 계속해서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푸드 쪽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넘어서 계속해서 서구권,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까지도 계속해서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서 그에 따른 공장 증설과 또 매출이 또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2분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옥석가리기를 잘해 나가신 게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오늘 시장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뭐 최근에 바이오 잘 간 것처럼 네.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 쪽에 수급 외국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쏠리면 속도 상대적으로 음식료는 한번 갔으니까 좀 소외되는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수출 업종이 네네. 수혜를 많이 받는데 또 수입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네. 수입을 해서 우리가 결국에 완성품을 만들어서 또 해외에 수출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원가 개선에 대한 효과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음식료 쪽은 오히려 좀 더 가격적인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볼까요?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다시 좀 움직임이 실적 발표 앞두고 나오고 있어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 한 달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던 음식료 관련 기업들 어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반응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해탈 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빙그레도 5%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음식료 관련 기업들 가운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빙과 아이스크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탈 제과식품 같은 경우 브라보콘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메로나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한 열풍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식품주 대장주로서 좀 실적을 끌어가는 그리고 주가를 좀 주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난 30일까지 8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9거래일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0.8% 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지금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죠. 지금 자사의 라면 홍보에 열심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게 된다면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어제도 2.6% 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료는 물론이고 주류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라는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음식료 관련 기업들 이 가운데 우리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음식료 업종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하규정 파트너와 이야기 나눌 텐데 그전에는 뭐 김밥, 뭐 김, 뭐 이러면서 뭐 해산물 이런 쪽으로 막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말씀 아까 해주셨잖아요. 네. 패턴이 바뀔 겁니다. 결국에 실적 잘 나오는 거 골라야 될 텐데 네. 어떤 거 볼까요? 일단 2분기 호실적이 나온 롯데칠성 꼽아보고 싶은데요. 네. 분기 최고 매출 1조 원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그 곡물가 하락에 대한 이제 부분들까지도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도 3분기 좀 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롯데칠성을 가지고 와봤고요. 롯데칠성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음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탄산이나 커피, 생수, 주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감소세에 있긴 하거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근래 들어서 탄산이나 그렇죠. 주스는 좀 덜 먹고 사이다 대신에 사서 먹은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제로 음료수는 아, 예, 그렇죠.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제로 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성과가 너무나 좋아서 계속해서 그 제로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는 1분기도 매출액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전체 탄산 카테고리 비중에서 30% 지금 이상까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네네. 되고 있는 기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비만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로 칼로리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는 계속해서 확산할 늘어나겠죠.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외부 이제 바깥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로 같이 콜라보해서 게토레이 제로 이런 제품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이제 제품들이 지금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한 6, 7% 정도 이제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밀키스나 이런 이제 음료들 있죠.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네.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런 음료들은 달달한 탄산. 네. 의외로
동남아시아권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동남아시아는 이제 과일도 단 과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단 음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고르게 해외 쪽에서 지금 수출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베트남 쪽으로도 계속해서 매출 실적이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소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술은요? 술은 네, 어때요? 지금 외국인들이 K소주 정말 미쳤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던 네. 게 저도 최근에 대형마트를 갔거든요. 대형마트에 주류 코너를 갔는데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용산 쪽에 대형마트였었는데 그만큼 지금 K소주에 대한 인기 그리고 K맥주에 대한 인기도 지금 열렬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지금 소주에 대한 그런 소비량은 아직 일본이 더 많긴 하지만 지금 미국 쪽도 같이 함께 매출 퍼포먼스가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K푸드 인기에 힘입어서 음료 지금 수출도 잘 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상승세가 그 K푸드 인기 기로 인해서 일시적인 상승세인가 하고 네. 약간 좀 의심이 됐었는데 이번 호실적으로 완전히 좀 그 실적이 이제는 수출적으로 간다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네요. 네, 지금 현재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 작년 전고점 구간 때까지는 그래도 회복세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롯데칠성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롯데칠성 하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실섭 위원님도 음식료 업종 하나 종목 주세요. 네,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볼까요, 여전히? 네, 내년 상반기에 미량 2공장 가동하면 삼양식품의 면과 스낵 생산 능력이 38.2% 거의 40% 증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삼양식품이 지금 그 홈페이지에도 박제를 해놨듯이 우지 사건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검찰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달리느냐. 이 여실이 지금 나타나는 이 어떤 팩트로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이 이 올해 예상치가 3만 원대로 농심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삼양식품은 18배의 PER을 받고 있고요. 이 농심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인기가 삼양식품이 더 많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 시가총액에서도 3조대가 안 되는 농심에 비해서 지금 거의 4조에서 5조 사이를 지금 받고 있는 삼양식품. 시가총액도 커졌고 주당순이익에 대비한 PER도 인기를 더 많이 얻고 있다. 삼양식품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고의 복수를 이뤄냈다. 이래 복수를 이뤄냈으니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미량 2공장이 수출 제품을 전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캐파를 늘렸을 때 쏟아져 나오는 생산 능력. 이게 아마 내년에 빛을 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량 2공장 가동에 대해서 수출 물량 더 늘리게 되면 실적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견 쉬울 때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찬스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까지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